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한국에서 쉽게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카레를 그라탕 같은 그라탕 카레. 어 진짜 맛있겠다. 조사도 엄청 많이 오시고 이거 봐봐. 그렇지. 이거 봐. 백과사전이야. 백과사전. 사실 이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하시는 분이 이게 진짜 없어요. 혹시 보시고 뭔가 좀 아쉬움이 있으면 그냥 보고서 얘기해 주세요. 아 그래도 돼요? 아 그럼요. 혹시 아, 아쉬움. 감사해요. 야키 카레는 모찌코에서 네. 그 일단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카레를 가지고 이제 그라탕처럼 이렇게 오븐에 넣어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했더니 아, 그... 너무 맛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요리가 됐다는 거죠. 아... 와 승우 와 야키 카레 왔다. 와. 와우. 이야. 잠깐만.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와. 진짜 끝내주죠. 요거 치즈 이불을 살짝은 더 덜어주면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와. 그랬더니 달걀이 깔끔하고 수란 같은 게 있는 거야 그 안에? 와. 장난 아니죠? 이래가지고 이걸 탁 터뜨리면은 치즈랑 달걀이랑 그리고 밑에 밥이 있어요. 브로콜리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벼서? 비벼요. 비벼서 먹으면 끝내주죠. 그 캐리 언니처럼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아, 방송하시는 안녕, 분 같아요. 안녕. 여러분 먹어보십시오. 제가 먹어볼게요.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. 그런 거 진행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. 맞아. 자 그럼 한번 해볼까? 자 이래가지고 속까지 이렇게 밑까지 살살살살 이렇게 비벼요. 먹어보고 싶죠? 근데 원래 이렇게 비벼, 뭐 이렇게 비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빙수도 나오면 요렇게 어, 먹는 사람 있고 다 섞어갖고 막 얼음을 완전 이렇게 해갖고 빙수도 그렇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. 꼭 이렇게도 먹어야 돼? 아니면 이렇게? 아니 아니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. 나중에는 그러면 뜨거운 것부터 드세요. 시키지 말고 치즈부터 막 드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완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이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닌데. 그러니까 언제 먹을 거예요? 내 말이. 아니 냄새 좀 실컷 맡으시고 이 야키 카레는 이런 거라는 걸 좀 아시고 우리나라에서 먹던 그런 카레랑 틀리죠? 그렇죠? 아직 모르겠어요. 아직 모르죠. 안 먹어봤는데. 여기에 치즈랑 소세지랑 그리고 브로콜리. 그 얘기 했잖아요. 계란이랑. 아니 진짜 맛있어요. 아니 그럼 일단 드셔보세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를 시키셔야지 이제. 충분히 시켜요. 예. 네. 맛있게 아이고 뜨겁겠다. 뜨겁겠다. 맛을 표현해주세요. 그냥 일반 카레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? 뜨겁죠.